겨울철 난방에 연탄을 이용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연탄은행이 남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추운 겨울 에너지 빈곤층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연탄을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연탄은행 32호가 11월 16일에 남양주시에서 개원했습니다. 연탄은행은 밥상 공동체 복지재단이 2002년 12월에 설립했으며 기업과 기관, 종교기관과 개인 등의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에너지 빈곤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남양주 연탄은행은 지역 연탄 사용 가구를 조사해서 지원 가구를 선정하거나 신청서를 접수해 선정된 가정에 연탄과 긴급 구호품을 전달하고 생활고와 빈민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날 남양주 연탄은행 개원식에는 남양주시장과 주식회사 링네트 대표, 연탄은행 전국협의회 대표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연탄 기증, 차량과 컨테이너 기증이 이어졌습니다. 개원식을 마친 후에는 연탄은행 관계자와 자원봉사자가 연탄 배달에 나섰습니다. 네, 정말 한 분 한 분에 연탄 한 장에 500원, 커피 한 잔 전략을 해서 그것이 모아져서 현재 수급자님들의 겨울나기는 사실은 지금 뭐 쿠폰이나 여러 가지로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탄은행에서 남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정말 겨울을 따뜻하게 이렇게 좀 보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연탄은행이 지역의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후원과 관심이 있길 바랍니다. 쾌TV 조근입니다.